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. 신한금융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을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키로 결정했습니다. 조 회장의 최종 선임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이뤄집니다. 회추위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 동안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이른바 법률 리스크는 조 회장이 헤쳐나갈 과제입니다.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됐습니다.